야, 피자 맞아, 5,000명씩 먹는 거야. 네, 구워주세요. 이거는 새송이 버섯을 마지막에 잘라드리고, 대파랑 마늘은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. 네. 근데 옆에 사람은 나는 무슨 마음인가? 진짜 열받아. 왜냐면 비싼 걸 주고 끝나면 사갖고 갑자기 했단 말이야. 어디서 그런 것 같아? 뭐. 싼 것만, 어디를 가도 그것만 꺼내. 그거는 다음에도 아니고 다른 데서 버리는 거야. 이상한 물. 얘는 진짜 얘는 그 패션 감각이 진짜 없어. 넌 현장수업도 아니에요. 야, 오늘 점심 먹었어? 네. 껍데기를 주고요. 아니, 부산시장에서 바로 나온 사람 같아. 이 정도 없어. 깜짝 놀랐네. 근데 여기가 미슐랭을 받은 거예요? 아니면 여기? 이제 차 별차가 아니라 빅구르망이라고 해서 그거보다는 아, 가이드, 가이드요? 네, 이제 빅구르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1인 기준 이제 얼마 해가지고 가격 대비 가성비 좋은 곳 해가지고 네, 삼겹살집으로는 최초로 네, 미슐랭을 이제 저희가 세 번을 미슐랭 빅 뭐라고요? 빅구르망. 빅구르망. 네. 야, 그래도 미슐랭에 있는 이번에 월드베스트 50이라고 아시아에서 이제 받는 거 이제 다섯 개 가게가 이제 받는 건데 그 중에 하나고. 아, 진짜요? 이번. 아시아 다섯 개? 네, 아시아에서 월드베스트 해가지고 다섯 개 가게가 분석이 되는 그 중에 하나고. 아시아에 다섯 개밖에 없는. 월드베스트 50이라고 치면은. 월드베스트 네. 50에 금돼지 식당입니다. 목살이고요. 이거는 마블링이 눈꽃처럼 퍼졌다고 해서 저희가 눈꽃목살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. 내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익히면 퍽퍽해지셔가지고 적당히 구워드릴게요. 아시아 월드베스트 50에 손꼽히는 금돼지와 우리 멋있는 기타리스트 인성이와 다 안에 빅구르망. 어, 보종이 아니야? 얘 보종이네? 보종이 어제 생일 아니야? 야, 보종아. 어, 야, 보종이가 댓글 달았어. 야, 보종. 야, 생일 축하해. 보종이 생일이야, 오늘. 어저께, 어저께. 어제. 은총이 형도 나 어디냐 물어봤는데 지금 라이브 보고 있으면 오라고 하면 좋은데. 아.
지금 손님들이 있어서 안 돼, 안 돼.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주면 안 돼요. 그래서 저를 많이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. 뒤에 손님들이 나오는 거를 죄송스럽기 때문에. 아무튼 오늘은 인성이야 밥을 먹겠습니다. 일단 사진 찍어서 올려보내드릴게요. 아까 할게요. 손님들이 계시니까 안 될 것 같아요. 아니 형 우리 집 앞에 팔복집 맛있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이름이